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왔었던 곳인데 바로 짜잔 제주 자연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이 친구에 제 친구가 있어서 왔는데 들어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친구인지는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노루 누르 왔어요? 아, 경원 씨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뭐예요? 아이고 알비노네. 아이고 이뻐라. 이 친구가 어디서 온 거예요? 토종이 아닌데? 사육종인데 유기된 채로 발견돼가지고 저희가 노래전에 받았는데 미안해. 저희도 얘네 사육하는 건 몰라서 알룸알룸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계속 실내에서만 데리고 있다가 오늘 좀 극적으로 따뜻해져서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네, 경원 씨 저희 오늘 친구 만나러 왔어요. 있잖아요 그 친구 까만 애 까만 애 있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그 친구 좀 사악하죠? 와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다리가 잘린 노루라고 하는데 지금 방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왔다고 해요. 와, 어 여기는 어 여기 내 친구 있는 데인데. 어, 야 너 키 좀 컸다. 여러분, 예, 제 친구 있어요. 제가 문 열어드릴까요? 네, 당겨야 돼. 당기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당기고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야 친구야, 나왔어 오랜만이네. 아이고, 야, 야. 뭐 하고 있었어? 어어. 오, 인사. 옳지. 아야야야. 야, 여러분들. 제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작년에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조금 작았었거든요. 근데 곳에 좀 컸네. 야, 수. 아야야. 아. 어,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네. 야야야. 야, 아. 저번에 이제 촬영 때 같이 있었던 노루인데 치료받고 와서 잠깐만 줄 거예요. 아이고 무섭겠구나 지금. 나와 꿀차. 오 그래도 잘 뛰어다니긴 하네요. 다행이다 친구야. 네, 잠깐 나갔다 올게. 기다려. 그 맹금류 형님들 못다 올게. 대종이 형님도 아이고 이 친구는 처음 봐요. 저번에 같이 검진했던. 아 미안해 못 알아봐서. 보시면 한쪽 눈 감고 있죠.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지금 검진을 보낼 건데 네. 보내기 전에 밥라면 먹여야 되는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지금 안 돼가지고 눈 하나가 안 좋구나. 네. 제 친구가 있는 곳인데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치료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보시면 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미새가 아이들 먹일 때 이제 부리로 이제 먹구멍 안쪽까지 넣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넣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기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가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아이고. 아픈 거 아니었어? 네. 그 치료 잘 받고 왔으면 좋겠다. 어 이거 친구 밥 주면 되나요? 예. 밥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많이 보던 분이 있는데. 친구야, 밥 왔어. 밥 왔어. 슉슉. 얘 어쩌다 보는 거 봐. 자 이거 메추리고요. 이 친구가 지방 좋아한다고 하는데 줘볼게요. 어깨로 올라와서 먹자. 올라 어깨로 올라와서 먹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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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먹어. 옳지. 아 아파. 귀를 물지 마 이 새끼야. 오 야 너 지금 악어가 내는 소리 냈다. 어. 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까마귀는 동물의 사체들을 뜯어먹고 막 그러는 것만 많이 생각하셨는데 까마귀가 워낙 이렇게 지능이 좋다 보니까 약간 친화력도 있고 좀 말을 알아듣는 듯한 약간 교감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 근데 넌 좋겠다. 야 사냥 아니도 다 주니까. 야 이거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또 있어. 또 있어. 얘 이름이 있나요? 아직 이름 따로 지어주진 않았어요. 그래 넌 이제 친구다 이름. 아 귀엽죠 여러분. 따라가야지. 따라간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어디 갈 거야. 아 자 오늘부터 이 친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생태공원 오면은 친구야 친구야 외쳐주면은 아마 이 친구 반응할 거예요. 난 이제 딴 데 갈게. 친구 먹어. 밥 먹고 있어. 응? See you later. 와 얘가 수리였죠 수리. 예 독수리라고. 예. 진짜 커요. 이 친구가 몽골이나 이런 데 날아갈 때 보인다. 오 참새가 들어왔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날개를 피면 거의 2m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게 몸통만큼 커지는 친구입니다. 빨리 따라가세요. 빨리 따라가세요. 사료쯤에 여기 생긴 거거든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개구리알이에요 다. 이게 북방산 개구리알인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얘네들이 제일 빨리 알을 낳고요. 빠르면 1월 중순, 늦으면 2월 초 이때 이제 알을 갈았고, 보통 알 낳은 지 이제 20일 내외로 이제 우충이가 되는데, 네. 지금 이 염호 나이는 이제 물장군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아, 딱 좋은 네. 먹이가 되겠네요. 오늘 이제 보건님께서 저랑 같이 왔는데, 바다에 계신 분인데, 이거 보니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데 약간 무서워요. 약간 만져도 안 도망가요? 아, 저 못 만져요. 아, 날개가 하나가 없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 수리부엉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엉이고요. 이 친구가 위협은 한다고 합니다. 어이구, 옳지. 야, 진짜 크죠? 와, 오, 입을 딱 하네요. 아, 알았어. 와우. 이 친구가 오늘 비행훈련 하나요? 야, 이 친구는 혹시 어떤 친구예요? 아, 이건 말똥갈이라는 새인데, 아~ 맹금류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얘는 이제 보호종에 등록이 안 됐어요. 네. 과거에는 몇종이 종에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개체수가 좀 많아서 이제 해제가 되네고요. 근데 비행훈련을 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거일까요? 일단 여기 공원은 일단 야생동물을 돌보지만은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은 야생으로 보내는 게 일단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이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활력이나 기력이 된다면은 저희도 웬만하면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우리나라 겨울철새인데 10월부터 보통 4월쯤까지 이제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럼 만약 보내려면은 지금부터 훈련을 해줘가지고 아, 시기를 맞추는구나. 네, 시기를 맞춰줘야죠. 이야, 반갑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는 수리인데 여러분들 맨날 대머리 독수리라 하면 대머리 독자라서 대머리 대머리 수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오우, 진짜 크네.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네. 너 친구 나도 친구하자. Nope. 자, 이제 훈련 받으러 갑니다. 이야, 날씨가 좋고 오늘 딱 비행하기 딱 좋은 날씨네. 네, 이런 맹금류 같은 경우 보통 활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어요. 보통은 몽골에서 날아오니까 장거리 비행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오랜만에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잘 날아줄 거라 믿고 좀 잘 날았으면 좋겠네요. 그 좋은 모습이 보여야 여기서도 판단을 해서 나중에 자연에 방사를 해주거든요. 이 시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제가 몸 흔들었는데 머리가 고정돼 있고 짐벌 같아요. 움직여요. 짐벌. 네. 저 계속 보고 있는데 저 몰라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일단은 이제 좀 만만한 사람을 보고 있고. 하나, 둘, 셋. 슈. 오, 잘 나네요. 숨 깔딱깔딱 했어? 야, 너 이러면 아직 못 가요. 많이 먹고 많이 해야지. 운동해라잉. 네. 아, 얘가 일단은 야생 상태 이제 좀. 맹금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격을 해요. 자, 이번에는 2차 시도입니다. 이 친구가 1차는 전보다는 괜찮은데 지금 자연에 갈 정도는 안 된대요. 그래서 2차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 위로 올라가. 옳지, 옳지, 올라간다. 와, 멋있게 생겼어.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새호릭이요? 새호릭이라는 새예요.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인데 얘도 보시면은 왜 이렇게 작지?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날개 한쪽이 지금 다쳤어요. 근데 이게 다 큰 아이인가요? 네, 이게 지금 성체예요. 아이고, 되게 가녀린데 날개가 이러니 어떡하냐? 누가 보면은 새끼 매인 줄 알겠다. 네, 아까 이제 봤던 매랑 좀 비슷해 생겼는데 덩치는 더 작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좀 많이 아프고 다친 동물들을 보호하는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우리 경훈씨께서 인솔하이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야생동물이라는 네. 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리 네. 도시가 많이 있더라도 이제 거기서 숨어 사는 애들이 많은데 그런 동물들이 도시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영혼이 살게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치는 애들을 발견했을 경우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구조센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이제 한 마리라도 더 살릴 수 있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애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돌봐줄 수 있으니까 꼭 그런 동물들한테 자그마한 시선 하나라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놀러오세요.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세생.